대출 증가세 영향으로 국내 은행의 올 3분기 누적 이자 이익이 33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9개 국내 은행의 3분기까지 누적 당기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.5% 증가한 15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는 대출 자산이 증가하면서 이자이익이 급증한 영향을 받았습니다. 3분기 국내 은행은 이자이익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1조 3천억 원 더 많은 11조 6천억 원을 거둬들였습니다. 3분기까지 누적 이자이익은 같은 기간 2조 9천억 원 증가한 33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. 금감원은 코로나19 영향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대출자들의 상환 능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은행이 충당금을 충실히 적립하는 등 손실 흡수 능력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